국내 대표 건설사를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.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. GW 캐드. 이재훈입니다.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. 오늘의 람디로그. 네, 6월 6일, 6월 6일 람디로그입니다. 아, 배고파. 금성 침대. 너무 배고파요. 뭐 먹지? 가서 가능합니다. 열정으로 뭉친 100명이라면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시작하세요. 사람과 사람, 그 관계의 힘을 만드는 HR. 새로운 HR의 시작. 플렉스. 플렉스. 패션 장바, 핸드폰, 가전,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? 슈퍼.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? 슈퍼. 아직 몰랐어?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?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세 갈까? 신세가 도대체 어디야?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.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.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? I love you.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? I love you. 유유제약이죠.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.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. I love 유유. 최근에 컬투에서 들었어요. 나이 80 넘으신 할아버님이 재입대 꿈에 놀라셨다며. 야, 우리 할아버님 때 군대라면 또 정말 많이 힘드셨으니까, 힘드셨을 테니까 더 재입대 꿈 꾸셨을 때 놀라셨을 것 같네요.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예쁜 꿈 꾸고 잘 자요. 2022년 6월 6일 월요일 B2B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도전 골든 차일드. 네, 오늘 지범 씨, 장준 씨와 함께 봤습니다. 아, 갈수록 네, 이제 그 한 팀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. 원 팀이죠. 호흡이 연기에 물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뿌듯합니다. 앞에 계신 분들, 그리고 콩에서 크크크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. 나만 안 웃으면 돼. 네, 끝곡으로 마인드유의 안녕 여름밤 준비했고요. 지금까지 B2B의 키스더 라디오,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.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.